예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오늘은 우리 보통 아파트 현관문에 있는 방화문, 현관정이라고 하는 손잡이 레바 타입인데요. 오늘은 요걸 한번 교체를 해보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안쪽에 이렇게 피스로 목재를 잡아주는 이 피스가 있습니다. 이 두 개를 일단 철거를 해야 되니까 드라이버로 그리고 옆에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빼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리고 옆에 간단합니다. 이렇게 분해를 하면 돼요. 그럼 그냥 빠졌어요. 다. 쉽죠? 그럼 이제 새 걸로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문 그 전에 저 영상에 방문 손잡이 영상 올린 게 있는데요. 그 방법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입니다. 상단에 I 버튼에 한번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옆에 이 지금 이 방향을 항상 문이 닫히는 방향에 이게 지금 깎인 부분이 항상 밖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야 문이 닫히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. 자,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지금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. 이거 같은 경우 너무나 간단해서요. 지금 키 있는 이 손잡이를 밖에 그래서 이 구멍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쑥 같이 밀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죠. 이렇게. 그리고 이걸 잡아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밀착을 해주시고 피스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옆에 닫아보시면 설치가 끝났습니다.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문틀에 있는 이 구석은 뭐 쓸만하고 망가지지 않은 거니까 거의 교체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셔도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돼요. 자, 문을 다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. 잘 잠결 확인하시고 우리가 현관에 있는 현관정 레바 타입 손잡이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